스마트 시티란 ICT를 사용해 교통, 환경, 주거, 시설 등 일상생활 문제 해결과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 미래지향적 도시를 말합니다. 스마트 미터는 네트워크를 통해 검침기와 양방향 통신 기반을 구축하고 에너지 사용 정보를 측정 및 수집 분석하는 체계입니다. 소비자로부터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정보가 제공되어 에너지 사용량을 조절함으로써 가정 및 기업 에너지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줍니다. 전력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신규 공급 설비의 건설 환경은 점차 어려워지는 반면 피크 시간대에 짧게 유지되는 최대 부하 충족을 위해 그리고 대규모 공급 설비를 건설하는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미터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의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약 240억 달러였던 스마트 미터 시장 규모는 2026년 약 39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시장은 2021년 약 1조 7천억 원에서 2026년 약 2조 8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스마트 미터 시스템 개발은 실시간 계량 정보를 전송하고 수요 관리 프로그램 기준에 맞춘 계량 품질을 구축하여 수요 반응 요금제 등 수요 관리에 요구되는 스마트 미터 성능 달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보안 강화 스마트 미터 인증 장치 개발은 스마트 미터 융합 보안 기술 개발 및 계량 데이터의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인증 기술로 다양한 수요 관리 프로그램에 연동하는 스마트 미터용 보안 인증 기술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스마트 미터 기반 실시간 전력 소비 패턴 분석 시스템 개발은 수용가의 실시간 소비 전력을 분석하고 효율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수용가의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고 맞춤형 절감 서비스로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스마트 미터 연계 에너지 소비 기기 IoT 제어 시스템 개발은 에너지 사용량과 연계한 수용가 내부 기기의 가변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요금제, 수요 관리에 응용하는 개별 기기 IoT 제어 에너지 관리 서비스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원격 제어 스마트 미터 시스템 개발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변환되는 공급과 수요를 지원하는 스마트 미터 원격 제어 기술로 에너지 공급과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신에너지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 미터의 서비스 플랫폼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전략으로는 분산형 그린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수요 자원 관리와 프로슈머 등을 가능하게 하는 실시간 양방향 스마트 원천 기술 확보를 필요로 하며 다양한 수요 관리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계량 주기,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한 프리미엄 기술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미터는 송전 배전 시설과 전력 소비자를 정보통신으로 연결하여 전력 소비와 공급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해주는 지능형 전력 시스템으로 양방향 통신 모듈을 탑재하고 있어 다양한 가전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역할까지 확장하여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검침 비용 및 에너지 절약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스마트 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